자, 지금부터는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 그림 있죠? 네, 입찰이 일단 오픈되는 거부터 보시면 일단 ITB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입찰 안내서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나오는 사이트들이 다 있거든요. 국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공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라별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사설 사이트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가면 이제 이런 공고문들이 쭉떠 있는 거죠. 마치 채용 공고처럼. 그죠? 채용 공고처럼 이런 것들을, 야,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것들 발주하니까 원하는 사람 들어오셔 라고 하는 것들을 싹 다, 네, 넣어놓고, 그 ITB 내에다가 이제 일반적인 계약 내용들이나 이 프로젝트의 개요나 뭐 재원 조달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텀을 정해 놓아요. 마치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GA 방식으로 하듯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처럼 기본적인 텀 자체를 일단 깔아놓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많이 깔아놓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이 프로젝트 진행 인력의 30% 이상은 반드시 우리 발주하는 나라의 내국인을 쓸 것.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설하는 자재의 50%는 우리나라의 기업 물건을 쓸 것. 마치 절충 교역 거래에서 옵셋 트레이드 비율을 정하듯이 ITB라고 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 공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막전 세계에서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서 막 들이대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단 지원서를 모집을 합니다. 지원서를 모집을 해서 이제 마감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이 심사를 하는 거죠. 이제 프리퀄리피케이션을 하는데 어떤 식의 내용들을 심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지원한 기업들에서 뭘 심사할까요? 일단 얘네들의 커머셜한 부분들을 심사를 해요. 얘네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능력은 되는지, 뭐 자금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의 레퍼런스는 있는지 등등등. 두 번째로는 공법 심사를 합니다. 기술 심사. 그래서 커머셜한 부분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결국은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픈해주기 마련이에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무슨 뜻일까요? 네, preferred bidder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일단 나는 쟤랑 먼저 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일단 나와요. 우리나라 뭐 프로젝트 수주했다라고 헤드라인이 나오면 막상 기사를 읽어봐서 들어보면 이 입찰에 선정됐다. 그 되게 나이브한, 그 되게 좀 이렇게 포장은 안 좋은 말이죠. 입찰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일단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preferred bidder가 됐다는 건,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면 그 발주하는 나라랑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한번 딜을 해보는 거예요. 딜을 해서 안 되면, 협상이 결렬되면은 그 다음번 우선 협상 대상자 2순위. 마치 여러분들 대학 가실 때 예비 합격자처럼 이미 예비 합격 2등, 3등이 정해져 있고요. 1등이랑 일단 딜을 해보는 거예요. 1등이 등록금을 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뒤순위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음에가 이제부터가 계약 협상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런 국제 경쟁 입찰 프로젝트들에서는 대부분은 다 계약 협상할 때 우선권이 다 발주처들한테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지들이 그런 부분들을 ITB에다가 다 넣어놨고, 만약에 ITB에 넘어가는 너무 이렇게 소위 발주처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아예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약과 관련된 그뭐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내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나는 계약할 의지가 있다는 걸 정말 알리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상대국한테도 야, 정말 나 계약하고 싶어. 웬만하면 들어줄게라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정보의 전달도 있지만 홍보의 목적도 있죠. 자, 여기서 계약 협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곤 하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ITB에서 계약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억 불짜리 계약이다. 1억 불짜리면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입찰 공고문이 뜨는 것부터 딜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데까지 며칠 걸릴 것 같으세요?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하면 6개월? 정말 막 빛의 속도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하면, 한국 사람이나 하면 6개월? 대부분은 1년 그냥 넘어가요. 어쩔 수 없죠. 엄청나게 긴 기간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공고하고 오픈하면 한 달은 해야 될 거고, 프리퀄리피케이션 하면서 입찰 제안했던 애들이랑 다 한번 기술 미팅이랑 커머셜 미팅 해야 될 거고, 프리퍼드 비더 선정한 다음에 얘랑도 한 두세 달은 딜 해야 되겠죠. 뭐 딜하기 싫으면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장사가 안 될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계약을 하는 거죠. 꽤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고 꽤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조금 있다가는 그 비용의 주안을 두고 볼 부분이고요. 플랜트 계약에서 조금 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계약이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정말 쪽박 차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조선.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우리나라가 조선 세계 1위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율배반적인 소리하고 있죠. 네. 1위는 맞는데요. 곧 1위에서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큰 손실을 입고 있어요. 뭐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3조 정도 분기 손실이 3조가 나왔었고요. 감도 안 오죠? 3조라고 하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프로젝트를 걔네들이 항상 다 이런 식이거든요. 조선 회사들이. 조선 회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배 만드는 게 다 이거예요. 근데 수주하려고 무리하게 저가로 수주해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 비딩을 하게 될 때 가장 숨은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트예요. 코스트. 1억불짜리 프로젝트야. 오픈해. 야, 제안해봐.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놈은 9,800만 불에, 얘라고 하는 9,400만 불에, 얘는 8,200만 불에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주처라면 당연히 얘가 눈에 띄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죠? 괜찮은데? 심지어 얘네들이 레퍼런스도 많고 커머셜한 기능들도 좋아. 야, 너로 하자. 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 회사는 8,200만 불에 될 줄 알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마진을 좀 적게 먹지 뭐 라고 했는데, 환율 변동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죠. 뭐 기타 이자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생각해야 될 고려 무역의 특수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설계나 시공이나 건설할 때는 그런 리스크들이 더더욱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지도 않게 8,200만 불이면 될 줄 알았는데 9,000만 불이 들었네? 환장하는 거죠. 이러면 800만 불어치. 말이 좋아 800만 불이지 얼마예요? 100억 정도 되죠? 100억만큼이 손실로 까이는 겁니다. 이게 누적이 되니까 막 3조 원 적자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 적자는 회계 장부상의 적자이기는 한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1조 원 적자 나면은 도대체 1조 원이면 몇 명의 월급인 거예요? 몇 명의 연봉이야?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그 막 직원의 40% 막 감원하고 막 이러고 있죠. 제 동기 선배들도 조선회사 들어간 사람들이 연봉이 되게 좋았었어요. 요즘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관세사 어떠냐고. 야, 씨, 관세사 괜찮냐? 이러면서 관세사 시험 치가 하고 이렇게 막 전화 오기도 해요. 진짜로. 쟤네 애들이면, 제 선배들이면 거의 과장, 차장급인데 딱 날아가기 좋은 때죠. 야, 관세사 괜찮냐? 아니, 어차피 다 무역학과 나왔으니까 관세사나 할까? 곧 그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붙어요. 빨리 붙어요. 그분들 영어도 잘하고 무역실무도 엄청 잘하겠죠? 장난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회생활하다 온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경쟁이 좀 떨어져요. 체력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받도록 대응법을 정하고 있는 게,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자문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900몇십억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카자흐스탄에다가 뭐 지어주는 프로젝트였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프로젝트 하는데 200억 미쳤어요. 9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200억 미쳤어요. 그러니까 손실률로 따지면은 이제 20%가 넘어가는 프로젝트인 거죠. 환장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근데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대부분 최저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제살 깎아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발주처들이 그렇게 안전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놓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뭐 정부기관들이거나 돈 많은 나라들이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 플랜트 고객들은 중동 쪽 국가들이었거든요. 중동 쪽 국가들은 대충 돈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되게 허술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아예 막 주지 싶은데 절대 안 그래요. 중동 쪽이 엄청 스트릭트해요. 중동 쪽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뭐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위에 있는 분들은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서 대부분 다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유학 갔다 오죠. 위에 분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비즈니스 매너도 좋고 똑똑하면서 영국의 또는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걔네들의 그런 사고방식들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감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한 영국의 감리 회사들을 중간에 세워놓기도 해요. 감리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걔네들을 세워놔가지고 막 심지어 맨날 그냥 딴지를 걸게 만들어서 프로젝트 진행을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엄청 스트릭트해 갑니다. 물론 중동 애들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 애들 감리 애들을 조져가지고 야씨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가격을 산정할 때 132페이지에 있는 뭐 픽스드 프라이스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밑에 보시는 코스트 리임버스를 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코스트 리임버스를 하는 경우들은 실제로는 이거는 그 나라에서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가 이런 코스트 리임버스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관련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수익률들을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계약을 하는 것들을 말해요. MRG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갈 때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뭐 픽스 프라이스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이렇게 픽스 프라이스를 하면은 참 좋은데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존재해요. 뭐 그런 경우는 항상 이제 누군가의 비리가 끼는 거겠고. 자, 일단 제가 플랜트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것도 이해를 했고요. 자, 이제 보증신용장의 개념을 드디어 투입을 한번 시켜보죠. 1억 불짜리 프로젝트를 여러 애들이 도입을 한다고 칠게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죠? 8200만 불짜리 애가 들이 된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어요. 막 협상을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나안 할래. 나 8,500만 불로 올려주면은 하고 안 그러면 나안 할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생겨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 야, 너 나가. 한 다음에 2순위 애들이랑 다시 한번 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이 또 늘겠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니까 그게 굉장히 피곤한 환장한 일이죠. 이런 경우가 여러 번이 중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피곤한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ITB에다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해 놓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뭐냐? 야, 입찰에 들어올 거면은 미리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호텔 예약할 때, 아유, 저기, 펜션 예약할 때 계약금 얼마? 만 원. 이런 거 되죠. 이쯤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죠? 이게 뭐예요, 그럼? 입찰 보증금은? 계약에 대한 약인의 대가로서 내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찰 보증금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입찰 보증금이라고 말을 하고 글로벌하게 대충 프로젝트 픽스 코스트의 5%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억 불에 5%면 얼마예요? 500만 불이거든요. 500만 불이면 이제 한 60억 돼요. 이 기간 얼마 걸린다고? 1년. 1년 동안 60억을 입찰에 참가하려면 디파짓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디파짓을 하는 기간들은 대부분 이제 이 프리퍼드 비서 나와서 포기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60억을 걔네 나라한테 디파짓을 시켜놔야 된대요. 그러면 아, 60억이면 이자가 얼마야? 계산도 안 되죠. 에이, 나도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한 돈들을 계속 이렇게 쟁여놓고 쟁여놓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뭐 기업이 현금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하나 팔아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프로젝트에 들이대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 돈을 꽂아놓는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입찰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대신에 그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입찰 보증금과 관련된 입찰 보증서라고 하는 비드 본드, 본드가 바로 보증서죠. 입찰 보증서라고 하는 것들을 약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야, 내가 너한테 입찰하면서 8,200만 불 금액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가진 비드본드를 발행해 줄게. 혹시 내가 나자빠지면 너 나중에 요 비드본드 가지고 청구하면 되지 않니? 어차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거로 뭐 이자율 따먹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얘네들이 혹시 빠질까 봐 그냥 받아놓는 것들이죠. 펜션 아줌마들도 여러분들한테 약인으로서 만원 받아놓는 것들이 그거로 뭐 이자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만 원이 여기서의 500만 불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약인이에요. 자, 근데 약인 대신에 어떠한 다른 약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금전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비슷한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대가로도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비드본드라고 하는 것들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 만약에 이행 안 하면 내가 8200만 불 물어주겠음. 이거를 누가 본드를 발행해 줄까요? 은행이죠. 기업이 발행하겠어요? 내가 줄게라고 내가 써주면 그건 뭐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드본드들을 은행을 통해 가지고 발행을 시킵니다. 그것들을 신용장의 형태로 발행될 때 누군가가 스탠바이 해주는 LC다라고 해서 보증신용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스탠바이 LC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용장 형태로 발행하면 또는 본드라고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시 보증서, 보증신용장. 우리가 배웠던 그 보증신용장이 이 보증신용장이에요. 이렇게 입찰 보증에 들어가게 될 때 발행되곤 한답니다. 스탠바이 LC. 이거를 LC 형태로 발행했을 때는 스탠바이 LC라고, 그리고 그냥 보증서 형태로 발생되었을 때는 그냥 보증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일반 보증보다는 인디펜던트 개런티라고 해서 독립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곤 해요. 다시 인디펜던트 개런티라고 해서 독립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뭘 독립했을까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말은 뭐에 대해서 독립한 보증이라는 걸까요? 이 커머셜한 텀과 어떤 거래 상황과 전부 다 배제되어 있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소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발주처에서 수출이면 그냥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독립보증입니다. 그 독립보증을 해줬던 보증은행은 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 요구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증금을 주는 게 기본 원칙인 보증서가 독립보증, 인디펜던트 개런티입니다. 스탠바이 LC는 어땠나요? 스탠바이 LC도 마찬가지였죠? 채무 불이행 증명서만 제출하면 그 내용들에 대한 실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쏴줬잖아요. 이게 바로 스탠바이 LC죠? 같은 뜻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심지어 은행의 지급 보증도 같이 있어요. 독립보증이나 스탠바이 LC나. 다만 형태가 LC의 형태를 띠느냐 보증서의 형태를 띠느냐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자, LC의 형태를 띈다고 하는 건 뭐 특징이 있어요? LC의 특징을 띠면 뭐가 있어요? 적용 가능한 경우에 따라서 UC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UCP 제1조에 읽어보시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탠바이 LC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얘네들을 중거하고 있는 URDG라고 하는 중거 규칙에서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발주처의 채무 불이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지급해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드본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들이 뭐다? 보증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을 디파짓하기에는 굉장히 좀 빠듯빠듯빠듯하니까 아예 보증신용장이나 보증서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딜하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런 보증신용장들을 다 릴리스 해주는 거죠. 아마도 그 보증신용장이나 그 보증서들은 쓸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냥 받아놓은 거겠죠. 맞죠? 그냥 쓸 일은 없고 그냥 받아놨다가 그렇죠? 필요 없으면 그냥 이제 다 소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럴 용도로만 쓸 때 실제로 현금 대신에 보증서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보증신용장의 활용 케이스겠습니다. 자, 2권으로 넘어가 보실게요.